사실 이 영화의 출발점은 김혜자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. 한국에서 상징적인 국민 엄마의 지위를 갖고 계신데요. 그래서 김혜자 선생님과 영화를 한편 찍고 싶은데 어떤 스토리를, 어떤 시나리오를 써야 할까. 근데 김혜자 선생님과 일한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이미 엄마라는 주제를 다룬다는 걸 의미했어요. 원래 선생님 자체가 국민 엄마이기 때문에. 그래서 자연스럽게 엄마라는 주제를 파고들게 됐고요. 예. 이왕 파고드는 김에 한번 극한까지 가보자. 그런 마음을 먹게 됐고, 또 엄마를 그렇게 극한까지 몰고 가는 아들 역할로 원빈 씨가 꼭 필요했고요. 자식의 엄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. 그리고 인간이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. 다 자기 엄마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어머니인 사람, 앞으로 어머니가 될 사람, 모두 이 영화에서 느끼시는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하고, 또 인간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 하는, 아가들도 엄마 하는 말이에요. 과연 엄마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는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충실해서 했습니다. 그 연기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제가 이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즐거웠던 점 중에 하나였었고요. 도준이의 그런 순수한 모습에, 그런 겉모습에 치중되지 않은 연기를 하고 싶었었고, 자칫 그런 연기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 외면당하기 쉬우니까, 도준이의 그런 순수함이 뭔가, 그 순수함 자체에 매달리려고 이번 영화에서 많이 노력했습니다.